아무리 명품 명품 해도 나는 20대 때. 몇 년도죠? 아, 그때 나이 다 나오네. 한 40년 전 되죠? 우와. 근데 그때 내가 명품인지도 몰라. 모르고 그냥 우리 그룹 사운드로 외국 나가서 이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다 붙이고 이제 제가 쓸 돈만 계속 줘줘요. 그럼 저축을 했다가 어린이 이렇게 지나가다 볼 땐 너무 그게 눈에 띄는 거야. 네. 근데 다른 애들은 뭐 매는 가방 뭐 이런 거 사는데 난 이뜸할 트렁크가 눈에 오는 거예요. 나 저거를 사가지고 탁 누구 들려갖고 공항에 가면 너무 멋있겠다. 1970년대. 이런 생각을 70년대. 맞았어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네. 아, 돈을 계속 모으는 거야.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, 그때. 그래가지고. 어떤 브랜드였어요? 똥똥. 트렁크예요. 그게 그 옛날 그 트렁크. 네, 한번 보세요. 뭐 이런 것들은 광고 와. 사진에 나오는 거. 맞아요. 하고 왔어요. 우리 대한민국. 보시면 알 거예요. 아, 여기는 저기 네. 뭐야. 저 지금도 들고 다니는데, 여기 화장품이 다 들어있네. 오픈을 못해 드리고. 멋있다. 이거는 뭐, 한 20몇 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다닌 거고요. 그럼 저거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예. 올려봐줘. 이거 요즘에 백화점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거잖아요. 너무 예뻐요. 네. 이렇게 한번. 네, 좀 봐주세요. 네. 와. 저 같은 경우도. 야, 이건 진짜 오래됐죠. 아, 미국 가서 구매하신 거네요. 그럴 것 같아요. 이거 미국 본토에서만 살 수 있어요. 영어 못 알아. 영어 못 알아. 그다음 이거는 이거는 계열에서 옛날에 네? 70년대, 80년대 나왔던 거예요. 이게 특별한 라인이에요. 아, 그리고 그쵸? 지금 따지면 에르메스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때 가방이 다 거의 수공이었어요. 맞아요. 수공업 완전 지금 동은 일부 기계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 수공의 제품이고 아. 그렇죠. 가스펠 바닥 이것도 한 22년 됐어요. 근데 이 부분 뒤에 저기 입어 볼래? 너무 멋있어. 이쁘다. 뭐가 색깔이야. 아니 이게 20년 전 제품이라고 하는데 너무 괜찮아. 이거 돌아봤지. 아니 저기 정현 씨가 입는 게 언뜻 보면 좀 무속인 같아. 낮게 불러요. 네. 그림을 그린 사람이니까. 이건 진짜 김세롬 씨나 박은지 씨가 입으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요.